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유한 양행의 랭라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 암화회죠? 지금 네. 열리고 있는데 네. 기업들의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데이터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 암화회가 있는데 이제 이달 20일부터 내일까지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학술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에스모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럽 최대 암화회입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 그다음 미국 암화회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데요. 이제 170여 개국의 3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이제 매년 유럽 지역을 돌면서 개최되는 학술 대회인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텍들이 이제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 학회입니다. 이번 행사 역시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 MSD, GSK, 다이치 상쿄, 다케다, 로슈,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BMS 등 이제 화이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쟁쟁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유한양행, 한미약품, 루닛, 메드팩토, 큐로셀, 신라젠, 보로노이, ABL 바이오 등이 참가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 저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활발한 것 같은데, 자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다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좀 유한양행의 발표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이제 얀센이 항체 치료제인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의 랭라자를 병용 투여한 마리포사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3상 연구 결과를 오늘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 마리포사 임상 데이터 발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이 마리포사 임상은 이제 현재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표준 치료로 제공되는 타그리소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네. 이 타그리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는 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랭라자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2018년에 얀센과 이제 랭라자 권리를 약 1조 6천억 원의 기술 수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령한 기술료가 약 2천억 원이며 이제 1차 또는 2차 치료대로 FDA 품목 허가를 받는 경우에 유한양행이 품목 허가에 대한 기술료를 추가로 수령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업계에서는 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1,330억 원 가량 이제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임상 초록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했나 봐요. 네, 이제 지수도 큰 폭으로 빠졌던데요. 네, 이제 좀 설명해드리면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드리면 좋았지만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좋은 건 맞는데. 좋았는데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네,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좋더라. 이런 개념이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이제 그 초록에 따르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이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PFS라고 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암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요걸 좀 평가하는 수치인데요. 요게 이제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경우 23.8개월로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요법 타그리소 단독요법의 경우 16.6개월로 이제 병용요법이 사실 7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나서 분명히 효과가 많이 충분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이제 7개월 더 늘어나서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30개월까지도 봤다. 그래서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꽤나 그래도 적당히 좋더라 네. 해서 이제 약간 좀 실망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또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의 경우에도 병용요법을 좀 실시했었는데요. 이게 이 PFS가 29개월 가량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23.5 네. 병용요법보다 조금 더 길게 나타나서 그래서 좀 더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 데이터 상으로는 타그리소가 더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데이터 수치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그 구체적인 임상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랭라자의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의 경우 타그리소의 병용요법의 경우 화학요법을 병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활용이 좀 많이 안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기존 화학요법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과연 임상 현장에서 과연 의사들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랭라자 병용요법의 가치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랭라자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다른 데이터 측면에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또 OS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무진행 생존 기간 PFS와 함께 항암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OS는 이제 환자에 대한 치료 시작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암 환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게 투여했을 때 얼마 살 수 있느냐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여서 이제 뭐 이 OS 데이터라는 것은 임상 참여한 환자가 사망해야지만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데이터가 자꾸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사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경우에도 이 PFS보다는 OS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앞으로 나올 이 OS에 대한 데이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학회에서는 아마도 이 OS 데이터가 여전히 집계 중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아직까지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학회에서는 이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열리는 학회에서는 OS와 관련된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 거군요. 네네, 아직까지 네. 딥게도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치료제 뭐 자체 효과뿐 아니라 현재 허가된 치료제 상황도 렉라자 품목 허가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마리포사 임상 결과 앞서 설명드렸던 이 마리포사 임상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렉라자 병용요법의 경우에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요법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요법 타그리소에서 이제 투여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내성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였다는 이제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세대 치료제인 타그리소 처방 이후에는 내성이 생긴 경우에 별다른 이제 치료 옵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환자들이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마리포사 외 임상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타그리소 이후 렉라자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세대 안병원 폐암센터 조명철 교수 연구팀이 이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타그리소 내성을 가진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실시했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간애가 한 명이 나왔고요. 객관적 반응률이 36%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36명 중에서도 내성이 있어도 효과가 나왔다. 뭐 이 정도 보시는데 뭐 이게 뭐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36%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인 환자 16명 중에서 지속 반응 기간은 9.6개월로 나타났고 전체 환자의 MPFS는 4.9개월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약물이든지 계속해서 투여하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타그리소 내성 환자에서 이 병용요법이 효과를 보인다면 충분히 또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렉라자가 연구 초록이 처음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조금 실망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효과라 뭐 상업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치가 큰 만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